좀 자유한국당을 제가 바라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왜 싸우는데 앞에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안 쓰고 보좌진이나 여성 보좌진들 특히 내세웠을까? 저분들은 빨간 줄이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공무원도 못해요. 왜 저랬을까? 속으로 비겁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소고발에서도 민주당 쪽보다는 자유한국당 쪽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더 많이 고발됐고 특히 의안과 안에서 사람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주로 불법 행위를 한 건 자유한국당 쪽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덤태기를 쓸 것 같아서 되게 걱정스러워서. 두 분 지난주 이 시간에 나오셨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회 상황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일단 패스트트랙 지정이 됐어요. 후폭풍이 거셉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국회를 좀 정상화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사안인데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일주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과정 어떻게 좀 지켜보셨는지? 우선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 정치도 이렇게 뭔가 안 되는 상황에서 뭘 하려 그러면 부작용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뭔가를 새롭게 또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당도 좀 이 상황을 며칠 지켜보면서 민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급하게 움직이는 쪽이 또 부메랑을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건은 제일 아쉬운 건 자유한국당이 목표가 뭔지가 불분명했다는 겁니다. 정말 패스트트랙을 막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고 싶었던 건지 이게 불분명하다 보니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데 갑자기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로 몰면서 비난을 하니 국민들이 메시지가 뭔지를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막고 싶었다면 저는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패스트트랙 지정한다고 소동이 계속 진행되는 6일 어느 순간에는 아 우리가 논의에 들어가겠다. 패스트트랙 중지해라.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쓰지 않고 극한투쟁으로 가다 보니 지금 굉장히 궁색한 상황이 됐고 저 원인은 이게 아무래도 저희도 이렇게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눈에 띄니까 그쪽에 시선이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국민들은 저 멀리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에 이 안테나를 맞추다 보니 너무 극한투쟁으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는 못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좀 돌아봐야 국회가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민심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뭐 민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선진화법 지진될 때 그 민주당 의원이 한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 했냐면은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진 않는데 이 법이라는 한자 자체가 물수변에 갈그자를 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직석상에서 한 얘기인데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은 법을 만들 때는 물을 흐르듯이 그렇게 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한 건데 사실상 이제 문제가 많죠. 국민들 관심이 많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선거법 제도라는 것은 새로운 권력의 탄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휘발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권력의 탄생에 있어서 여기에 일정의 룰에 있어서 한쪽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권력이 탄생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갈등 양상이 굉장히 심각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권력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정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겠느냐 이런 원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설사 한국당이 여기에 목리를 부렸다 하더라도 선거법에 대한 부분들은 컨센서스를 통해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선거법 개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 않느냐 이런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국당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들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어떤 태도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지금 내용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가 물리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부분이고, 한국당도 소위 이야기하자면 칼집에서 칼을 빼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 물러선다? 그러면 여기도 이상한 어떤 현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진정되기는 참 힘들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굉장히 많이 고생했었던 보좌진 그리고 국회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간식을 돌렸다고 합니다. 뭐 이번에 고소고발전도 있었던 상황이라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보좌진들도 고발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그만큼 또 고생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들에 대한 좀 보상 차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만약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의원들만 바라보지 않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자유한국당 당직자나 보좌진들에게 이렇게 했다면 아마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다른 여야 사당 같이 패스트트랙을 협의했던 사당에서 보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건 뭐 뉴스거리도 아닌 것이고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당대표가 뭘 하고, 근데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보좌진들에 대해서 위안하는 것은 뭐 저건 너무 상식이고, 좀 자유한국당을 제가 바라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왜 싸우는데 앞에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안 쓰고 보좌진이나 여성 보좌진들 특히 내세웠을까? 저분들은 빨간 줄이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공무원도 못해요. 왜 저랬을까? 속으로 비겁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소고발에서도 민주당 쪽보다는 자유한국당 쪽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더 많이 고발됐고, 특히 의안과 안에서 사람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주로 불법 행위를 한 건 자유한국당 쪽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덤태기를 쓸 것 같아서 되게 걱정스러워서,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는, 특히 나경원 대표는 원내대표다 보니 의원들한테만 초점이 가게 돼 있어요. 표결을 해도 의원이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 시야에서 좀 벗어나야 될 때다. 진짜 당직자들이나 보좌진은 재판 과정 들어가면요 정말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조언을 할 처지는 아니지만 보좌진들을 좀 어느 정당이든 예. 챙겨야 되는 상황 맞습니다. 이제 저도 뭐 보좌진 생활을 한 2년 정도 해봤습니다. 예. 사실 고생이 많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의원들에 대한 정보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겁니다. 그 최인님 말씀이 조금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에다가 지도부들이 왜 보좌진을 앞장세우고 당신들은 뒤 빠졌나 이런 형태로 이제 들리기 쉬운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화살은 너희가 맞아라, 청리의 창가는 내가 부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의도적으로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혼잡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림 비치면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데, 어느 당이고 어느 국회의원이고 보좌진 앞장서고 자기만 안위로 취하겠다 이런 어떤 문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이 보좌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전 잘했다 봅니다. 네. 왜냐 그러면 제가 그 같은 입장이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이런 걸 가지고 큰 이론을 갖다 붙이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2000년도 이라크 대전, 이라크 전쟁 당시에 미국에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미국에 있는 미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당신들은 왜 전쟁에 희생을 감수하면서 총을 쏘고 싸웁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는 대답들이 일관되게 똑같았습니다. 조국과 민족이 아니에요. 나는 내 전우를 위해서 싸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우를 그 자체가 내가 전쟁을 하는 이유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지금 국회에서 이런 것도 꼭 부합해서 설명하긴 그렇습니다만은 결국 병사들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만 나올 수 있죠. 뭐 굉장히 힘들고 자칫하면은 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기 동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국당이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최원님, 민주당도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한국당이 자꾸 이제 장외로 나가려 하는 그런 움직임이니까 안으로 좀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8일날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데,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충돌했던 그런 사안들이 새로운 원내대표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느, 그러니까 다른 뭐 어떤 자질이랄지 뭐 동목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협상력이 가장 뭐 중요시 된다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이번 상황을 좀 새 원내대표 경선과 맞물려서 좀 가져가야 된다 보시는지? 우선 원내대표는 협상하는 사람이라 강경한 분이 되면
당에 부담이 됩니다. 이건 뭐 역사적 경험이고요. 네. 지금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는 협상, 그다음에 당대표는 조금 분명하게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명하게 나갈 수 있는 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바뀌면 아무래도 그건 뭐 기회가 오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원내에 문제가 있었다면 공과 과가 다 홍영표 원내대표에게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는 과거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이,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개인 간에도 갈등이 있고 나서 그 마음이 풀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치인들이라고 그럼 사람이 아니냐? 아닌 것 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완급을 조절하면서 크게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면 좋겠죠. 예. 이 질문은 제가 교수님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국당이 지금 장외 투쟁 강도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네. 뭐 야외 이제 광화문 앞에 천막 농성까지 하겠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러면서도 앞서 조금 언급해 주셨던 그 출구 전략, 퇴로를 또 고심하고 있는 게 지도부의 생각일 것 같아요. 좀 그 출구 전략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출구 전략은 한국당만 나서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민주당도 같이 나서줘야 되는 문제고 정치권이 나서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죠. 과연 이 정부가 어떻게 퇴로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각 당의 처지 자체가 퇴로를 이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아이디어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종교계가 나서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원로들이 나서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예. 좀 더 숙성한 두 뒤에 그 각 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퇴로가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이 사람의 제3자들이 나서서 이걸 퇴로 열어줘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전혀 물러설 그런 게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민주당이 소통을 연다 하더라도 이거는 약을 올려놓고 뺨을 때려놓고 어르는 격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당이 여기에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강경투쟁을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뒤로 퇴로를 연다? 이건 좀 명분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도 지금 고록선 입장입니다. 당내 내용이 분당의 위기까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퇴로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게 당분간은 이 상황이 이어지다가 이 상황에서 국정에 대한 뭐 걱정, 이런 국민적 여론 이런 걸 감안해서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 원로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당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이 퇴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3자가 개입해야 그렇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뭐 당사자들끼리는 저는 협의가 안 된다 봅니다. 예. 지금 막 달래기는 좀 아직까지 그렇게 흥분이 바라진 상태 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후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대여투쟁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더 강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수위 조절을 할까요? 수위 조절하기 어렵죠. 예,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외 집회를 하겠다. 그리고 뭐 그동안 해왔던 기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시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지금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원로들께서 지금 나서도 머쓱한 거거든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흐름을 좀 볼 줄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예. 바른미래당 상황도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 패스트트랙 지정하면서 사실 제3당 구조의 존재감을 부각시킨 건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굉장히 더 심해진 상황이거든요. 어제 지도부가 사퇴로는 일축시키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안철수계 그리고 유승민계에서는 계속 사퇴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당 내용은 좀 어떻게 수습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다 그러면은,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 체제나 손학규 대표 체제로서는 봉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뭔가 가시적인 조치가 나와야만 이것이 봉합이 되는 것이지, 그 가시적인 조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반대를 제기하는 쪽이 어느 정도 마음에 찰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결국은 김관영 원내대표나 손학규 대표의 퇴진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바른미래당이 궁극적으로 패스트트랙에 대한 동력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패스트트랙을 다시 무산시킬 수 있는 동력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이걸 캐스팅보드라고 비유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뭐냐 그러면은
분당 사태가 나고 바른미래당이 완전히 제3지대 흩어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진짜 이것이 합의안이 완전하게 법안으로 처리되기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바른미래당의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방법은 결국 어느 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보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결자해직 측면, 대승적 측면에서 이게 퇴진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봉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가 맞대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 자체가 안 된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 약간 뭐 눈물기도 보이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그 김관영 원내대표는 저렇게 정치인이 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도 커가는 한 과정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더 많고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가까운 시기에 바른미래당이 분당하는 일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당하면 무소속으로 남나요? 바른정당계가?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른 쪽과 이렇게 합당을 해서 국민의당 시즌2로 가나요? 이런 거를 지금 구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태극기 부대와 보수가 자유한국당으로 결집하면서 온 위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자유한국당의 이후 추이나 이런 것들을 바른미래당에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예. 대표 체제가 바뀌려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안이라고 흔히 얘기되는 유승민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하는 건데요. 그 비대위가 구성돼서 그러면 유지될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 체제는 당분간 유지되면서 미래를 향한 내부 권력 투쟁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9월까지 추석 때까지 네. 지지율이 10% 오르지 않으면 물러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바른미래당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되 그게 외부로는 헤게모니 갈등으로 비춰지겠죠. 그게 정당이죠,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